네, 경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가수 이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 길었다. 퇴근길이 고되구나. 맥주 한대 생각난다. 별이 전에 들러야지. 밤새만한 불빛 꺼지지 않는 나를 반기는 적 않다.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지.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하네. 우리 동네 편의점 경주 시민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사랑 때문에 외롭고 내몸에 힘이 들 때 소주 한잔 생각난다. 별이 전에 들러야지. 밤새 파란 빛이 꺼지지 않는 나를 반기는 적 않다.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지.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하네. 우리 동네 편의점 삼각김밥 라면 하나. 사는 게 다 그런 거지.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아시는 분 다 같이 고맙습니다.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하네.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먼저 감사합니다. 먼저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경주를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의 찬또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네요.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이곳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또 이렇게 경주 시민의 날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요. 여러분들, 이 경주 시민의 날이 왜 오늘로 정해졌는지 아십니까? 자, 경주 시민의 날이 바로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했던 그 날을 양력으로 전환하니 바로 오늘 6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경주 시민의 날 축하드립니다. 자,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무대 즐겨봐야 할 텐데요.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 장보현 씨, 금잔디 씨 무대 재밌게 즐기셨죠? 제 무대도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? 자, 계속해서 제 노래 중에 그댈 만나러 갑니다 라는 곡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함께 즐겨주세요.